항상 불어오는 바람과 청명한 하늘, 가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네요.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됐지만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. 코로나19, 너 만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! 가! 가란 말이야!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.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, 시위장,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요.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 쓸 수 있는 마스크 종류도 정해졌습니다.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은 인정 안 되고요.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, 수술용, 비말 차단용 마스크여야 하는데요. 특히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턱을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 턱스크, 코스크, 노노! 단, 예외도 있습니다. 세면, 음식 섭취, 물 속에 있을 때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,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에겐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. 우리 모두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꼭 지켜야겠죠? 지금까지 알려드린 린이었습니다.